안녕하세요. 유럽 문화를 깊숙이까지 알려드리는 교양 채널 탐미주의적 탐미주의 탐미탐미입니다. 유럽을 맛있게 먹는 방법이 전자책으로도 출판되었습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날씨가 엄청 추워졌죠? 따스한 차한잔 생각나는 계절인데요. 지금 카페 가기도 힘들고 참 난감한 시즌입니다. 아무리 추워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시는 분들도 많지만 한 번쯤은 분위기 바꿔서 따뜻한 허브차도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유럽의 겨울도 참 추운데요. 한국처럼 매서운 추위는 아니지만 늘 흐리고 비가 부슬부슬거리는 날씨다 보니까 으슬으슬 이렇게 추운 날씨예요. 유럽에 있을 때 커피도 즐겨 마셨지만 저는 특히 민트차를 많이 마셨습니다. 제독 작곡가이신 이도훈 선생님이 추천해 주셔서 프랑크푸르트에서 처음 마셔봤는데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민트차는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뭐 그리 대단한 차길래 타미타미가 감동을 했을까요? 먼저 민트차를 한번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나요? 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과 동일하죠. 네, 여기까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민트차였습니다. 유럽의 민트차는 그럼 뭐가 다를까요? 2018년 겨울에 제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여행 시에 들렀던 카페에서의 영상 보여드릴게요. 물론 네덜란드만이 아니라 독일을 비롯한 유럽 각국에서 이러한 민트차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암스테르담 강가를 좀 걷다가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일단 근처에 카페에 왔습니다. 저는 민트티를 시켰습니다. 한국에서는 민트티라고 그러면 보통 티백에 주잖아요. 얘네들도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프레시 민트티를 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민트잎을 바로 뜨거운 물에 담겨서 줍니다. 얘네들도 티백 있는 게 있어요. 그냥 민트 들어간다고 그러면 티백으로도 저도 많습니다. 실제로 시장에 가면 민트를 이렇게 묶어서 팔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와서 집에서도 많이들 마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민트티를 달라고 하면 우리 같은 티백이 나올 수 있어요. 네, 반드시 프레시 민트티로 주문하시길 바랍니다. 따끈한 차한 잔으로 친구들과 수다 떨 기회조차 앗아간 현 상황이 참 원망스럽죠. 네, 부디 빨리 종식되기를 기원하며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